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권력자 하만의 음모에 빠져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본문 9장에 보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이 잔치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달 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잔치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더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이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잔치라는 컨셉입니다.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는 1장에서부터 잔치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무려 8번에 걸친 크고 작은 잔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게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의 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끌립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주도했던 인간의 잔치가 그거 아닙니까? 1장 6절 7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딱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인간의 잔치지만 이 인간의 잔치에는 울분과 분노로 마무리되기 쉬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펼쳐지고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잔치를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차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요. 이게 인간이 배설하는 잔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잔치에는 이런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걸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기쁨이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지금 이 최고 권력자 왕이 배설하는 그래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자기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이렇게 흥얼흥얼 거려지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후렴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이게 원고에도 없었고 부를 계획도 없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찬양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1절부터 끝까지 제가 불렀는데요.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무슨 상처가 떠올렸냐 하니까 지난주 제가 두바이 가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바이 가서 집회를 하면서도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가 잘 끝났는데요. 이제 저를 그 라이드를 해주는 젊은 부목사님이에요.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데 아,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무슨 질문을 하냐 하니까 목사님 그 아까 설교 중에 그게 노래를 부르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네가 듣기에 내가 그럼 창을 했니 창을? 아,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혹시 또 여러분 중에서도 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거 내가 괜히 시작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두바이에는 안 갈 생각이에요. 그 목사님이 딴 지방으로 가기 전에는 이게 다 농담이긴 하지만 비록 제가 목소리 안 좋은 거 알아요. 음정도 불안하고요. 뭐 하여튼 그러나 내가 그 목사님께 항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목소리 안 좋고 음정 불안하고 박자 불안해도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 나 같은 것을 굽어 살펴봐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이것이 노래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는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의 이 잔치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참 미련해가지고요. 내버려두면 우리 앞길에 있는 두 잔치,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 중에 겉보기에 화려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로 마음이 기우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화려한 외적인 그 무엇이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인간이 주도하는 그 잔치지만 거기에는 상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잔치에는 그런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네 마음 안에 내적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잔치다.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이 설교를 이제 두 각도로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종용이라는 예전에 그 가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히트곡 제목도 그거고요. 그분이 쓰신 책 제목도 그건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책꽂이에 그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왜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 평하는가? 딱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화려한 연예계에 들어가가지고 인기를 누리는 것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화려한 인간이 주도하는 아수에로 왕의 잔치를 누렸더니 거기에는 공허밖에 없고 거기에는 허무함밖에 없고 거기에는 상처밖에 없어서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지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이 메시지를 얻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은 성공, 화려한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게 뭐예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것을 외면치 않아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날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자 여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하니 기뻐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믿느냐, 나도 좀 보여줘라, 너 정말 믿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고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 내면의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생겨나는 이 요동치는 마음의 기쁨,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이게 신앙생활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방문해서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그 특강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의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 보니까 이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이다. 여러분,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모태신앙이고 막 봉사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한들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지고지순의 목표가 있다면 화려한 보석을 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날 굽어 살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쓴 허그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닉 부이치치 책을 읽으라고 권해요.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화면으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 양팔 양다리 사지가 없이 태어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비관이 돼가지고 8살 이후로 세 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 닉 부이치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저분이 쓴 허그라는 이 책에 보니까요, 제가 그 책을 딱 이렇게 그 표지를 넘기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굵은 글씨로.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지가 없이 태어난 상상을 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제 이렇게 고백하느냐고요.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서는요, 이런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는 우선 매력적이어야 돼, 잘생겨야 돼요. 못생기면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이쁘게 자기를 꾸며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되고 비싼 차를 몰아야 되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화려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서 상처받게 받을 게 없었는 그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로 인생이 옮겨지고부터 자기 존재가, 그래서요, 그 굵은 글씨로 써놓았던 그 글씨 다음으로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요, 이어서 나오는 글이 여는 글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위하여. 제가 이걸 보고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난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외모나 뭐 노래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제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숨막히도록 멋지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닉 부이치치를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도 숨막히도록 멋질 때까지 숨을 못 쉬게 해서라도 내가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냥 부유하고 다 갖추고도 여러분 인생이 멋지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의 잔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 1장 소제목이요.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수에로 왕의 잔치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모시는 우리 인생은요, 그런 화려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많아요.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도하는 잔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닉 부이치치처럼 이런 꿈을 꾸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영적 우울증 상태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열등감에 빠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먹구름을 몰아내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서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지금 상황과 여건과 외모와 목소리와 이런 매력 없음 이런 거랑 상관없는 내면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고 이 기쁨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 닉 부이치치처럼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이 기쁨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제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정말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기쁨을 확산시키기 원하십니까? 함께의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본문 9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달 5월 13일에 이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리고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 5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기쁨의 확산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아수르 왕의 잔치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자기 쾌락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하여 들러리로 사람을 자꾸 동원을 시켜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 내 쾌락을 위하여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넘치는 기쁨을 흘려보내려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종종 저는 묻습니다. 내 목회가 내 종교적인 스타가 되고 싶고 내 야망, 내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동원하는 목회인가? 아니면 내 목회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있는 목회인가? 가정?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들이 또 부부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이 지금 그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더서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의 정신이 함께의 정신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책 제목 하나에 내 마음이 꽂혔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타인이 적이 되면 내 속엔 지옥이 싹튼다. 타인이 적이 되면 내 속엔 지옥이 싹튼다. 그 책에서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언급한 그 한마디, 저는 이걸 메모해놓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죽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독하게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는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옥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집회를 다녀보면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봐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저분이 화가 나 있을까?
왜 저렇게 서로서로 미워하면서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을까? 그게 지옥이래요, 그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서 너무너무 화려한 그 이면에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 보석으로 꾸며져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게시판에 글 하나는 올렸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걸 내가 다 카피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서현교육관 9층 여성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언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대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저기서 들려지는 게 하나님 기도하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짧은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깊은 만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그 구청 여성도 기도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해주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정말 교회적으로 다락방 참여 운동 시작하려고 해요. 주일날 딱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도 우리 내면의 기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구제라는 것, 이 구제가 내 기쁨 유지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앞에서 살펴본 9장 17절부터 19절 이 본문 말씀에는요 백성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있는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부림절을 지켜라고 명을 주시는 22절을 보니까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웬 뜬금없는 명령입니까?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서로를 기뻐하는데 명령하시기를 그 기쁨을 니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문그릇 잠그고 우리끼리 흥건 가지고 떡 해먹고 파티하고 잔치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변질과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쁜 일이 있어서 서로 기쁨을 나눌 때 이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가난한 그 어떤 사람에게 이 기쁨을 물질로 흘려보내면은 이것이 우리 타락을 막는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빚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부담 안 가지게 해드리려고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을 이제는 좀 줄이자. 이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렵지만 여전히 분리 깨쳐가고 약한 교회도 없고 또 발굴해서 찾아서 도와주고 아까도 제가 주례했던 젊은 부부 어머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1,000,000원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 결혼을 이제 기뻐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데 좀 써주세요. 그 어머니가 지금 그 젊은 그 부부 며느리에게, 아들 며느리에게 뭘 교육하고 싶으시겠냐고요. 이 잔치의 기쁨을 우리끼리 떡에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그 흘려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흘려보낼 때 이 기쁨은 변질되지 않는, 이 기쁨은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새 때 우리가 긴급 구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헌금을 주셔서 5억이 넘는 헌금이 은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웃사랑 헌금하고 이제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도 괜찮고 믿는 사람도 괜찮고 송파의 새 모녀처럼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셋이서 자살하는 이런 어려움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긴급 구호 헌금으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달에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어제 답이 왔더라고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송파 새 모녀처럼 이렇게 절박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21 가정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가정이 지금 있는데 정리 중이라 그래서 확고하게 지출이 된 데가 21 가정이래요. 한 1,500만 원 안 되는 헌금이 그분들에게 이미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고에 특이한 걸 한마디 더 덧붙였더라고요. 가장 적절한 분에게 이 헌금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2명의 봉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특징이 뭐냐? 그 12명의 봉사자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부터 자기들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혜택은 딴 사람이 받는데 자기들이 왜 기쁩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기쁜 일 잔치가 벌어집니까? 우리끼리만 떡에 먹고 기뻐하지 말고 바로 그 기쁨을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이웃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 병들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우리 내면의 기쁨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잔치의 특징 아닙니까? 이 내적인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에스더 9장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16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개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의 특징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기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악을 상징하는 하만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차별화를 보여야 되는 게 뭐냐? 내적인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 내면에 있는 이 탐욕, 이 내적인 욕심 이거와 싸워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제어 욕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 결정할 때 담임 목사인데 관여를 안 한다.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를 결정할 때 거기에 나는 참여를 안 한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은퇴할 때까지 얼만큼 힘을 더 뺄 수 있느냐가 이게 목회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에게 많은 힘이 있습니다. 자꾸 빼야 돼요. 자꾸 빼야 돼요. 자꾸 안 그러면은 결국은 하만과 같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 다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첫 사역지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제가 맡았어요. 그때 율동도 하고 막 동화도 구현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 꼬맹이던 제자 하나가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30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모집을 이제 광고를 냈더니요. 그 제자애가 의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참 얼굴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뭐 주스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막 자기를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아픔이 많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전사로 좀 써주세요. 이제 청탁하러 온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심사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그 서류를 다 주면은 내가 이거를 잘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잘 청탁해 볼게. 그러고는 이제 그 심사하는 교역자들에게 넘겨줬어요. 한 며칠 있다가 메일로 답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탈락입니다. 야, 그 얼마나 민망해요. 내가 그 담임 목사인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제자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면서 나는 이게 우리 교회라서 나는 좋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아수에로 왕의 자리로 모든 걸 자기가 제어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이 내적인 욕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전히 저는 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역자 마음대로 제가 뽑을 권한이 사실 있고요. 자꾸 이것을 죽여나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같은 교회가 아니고 저도 한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 같은 교회로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가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 구제가 내 기쁨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자각하는 신앙생활, 인간 잔치의 특징인 내적인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잔치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이 너무 가슴이 저에게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제가 큰 교회 만들어서 이쁘신 게 아니래요. 여기 유능한 설교자라서 이쁘신 게 아니래요. 그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네 존재가 좋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닉 부이치치가 비록 사지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을 기쁘게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온통 마음이 그에게 쏠리면서 네 어떤 모양을 하고 네가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네가 내 소유,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닉 부이치치가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 내면에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런저런 아픔과 상함과 낙심과 또 열등감 이런 것들로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인간이 주도하는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리로 옮기셔서 이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왜 듭니까? 감격해가지고요.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왜 엽니까? 같은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는 그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는요 하나님이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고통의 죄 대신, 기쁨의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여러분 마음이 힘드셨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슬픔 대신 희락을, 주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하십시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가요 저축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축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회사 가서 이걸 풀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무슨 일로 힘드셨어요? 노래가 안 나오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사람이 주도하는,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걸로서 우리가 기쁨 슬픔이 오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닉 브이치치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귀히 보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해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배 시간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드리는 찬양이 내 안에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더 크게, 더 간절히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우울한 내 삶 속이지만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눈물로 드리는 내 찬양,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고통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추구하고 구하십시오. 슬픔 대신 희락을 진실로 그리내기 원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우리 기쁨을 노래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랄랄라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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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슬픔 대신 일하걸. 슬픔 대신 일하걸. 제 대신 화관을.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근심 대신 찬송을. 대신 찬송.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지만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는 사람이 되서라는 잔치가 좋습니다. 저는 화려한 보석이 좋고 화려한 그 무엇이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날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면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주도하시는 잔치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주도하는 화려한 잔치에 아버지 거기에 소가 들어갔다가 받은 게 상처고 받은 게 아픔이고 받은 게 낙심이고 받은 게 열등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거기에는 화려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는 곳이요 비록 거기에는 화려한 보석 진주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을 구원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아버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제 대신에 화가 내시어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사랑의 힘을 얻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주의 빛이 많은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지가 없는 극심한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잔치에서 상처받고 고통하고 찌들리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 자리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복음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미련한 우리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을 만나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낮아진 열등감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가슴 벅찬 하나님의 기쁨 아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인생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